와인업계 종사자분이라 블라인드를 너무 좋아하시는. 탄산이 왜 이렇게 없어? 흔들고 왔어, 흔들고 왔어. 너희 씨 3일 전에 테이스팅 하던 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갖고 온 거 아니야? 나도 하나 가리고 갖고 왔어. 추나 보자, 내가 이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논현동에 위치한 우정 양곱창입니다. 소주 안주로 제일 좋아하던 게 곱창이었지만 이제 많아야 1년에 서너 번 먹게 되는 게 또 곱창인데요. 서울대 입구의 황소곱창 다음으로 가끔 찾는 곳이 논현동에 있는 우정 양곱창입니다. 특히 와인잔도 구비되어 있어 와인과 함께 곱창을 먹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인데요. 와인 전문가 겸 유명 와인 유튜버이자 크리스탈 와인 대표이신 아톰님과 함께 곱창을 마시며 와인 마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뭐 이상한 블라인드를 좋아해서. 야, 네가 블라인드 하면 내가 뭐 아냐? 내가 무슨 뭐... 아니, 맛이 없어.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와인 전문가로 중에 한 명으로 꼽히시는 유튜버 하시는 아톰님. 네, 크리스탈 와인 대표기도 하신 아톰님하고 어떻게 하다가 댓글로 뭐 양꼬치에 옛날처럼 와인 한잔하자 얘기가 나왔는데 제 사무실 근처에서 먹을 때도 없고 오늘 갑자기 바빠져서 근처에 있는 우정 양곱창에 곱창을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곱창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1년에 두세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뭐 대부분 서울대 앞에 황소곱창 가지만 거기 안 간다면 요새 뭐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와인업계 종사자분이라 블라인드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블라인드를 되게 싫어해요. 못 맞춰, 솔직히. 이거 어떻게 맞춰? 근데 내가 지금 먹었잖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필요 없어. 얘 나오면 뭐해. 얘 나오면 뭐해. 아니야. 너 내 옆에 지금 날씬해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블라인드 하면 솔직히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그리고 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와인은 이렇게 오랫동안 잔에 먹으면서 변화를 하고 더 좋아지는 걸 기다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블라인드는 약간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다. 우리 중짜 하나 먼저 시키고 시작할까? 중짜에 곱창 하나 추가. 아니, 그렇잖아.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게. 잠깐만. 탄산이 왜 이렇게 없어? 흔들고 왔어, 흔들고 왔어. 너희 씨 3일 전에 테이스팅 하던 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갖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와인 얘기해보면 솔직히 향은 잘 모르겠고 지금 곱창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샴페인에서 곱창 냄새가 많이 나냐? 아톰님 가오에 샴페인 아닌 걸 가져오진 않았을 것 같고 먹고 나서 일단 침이 싹 올라오는 게 산미도 되게 좋고 드라이하다고 했는데 터니견인 것 같고 잔 뉘앙스가 있네. 그러니까 맛이 달달 당도가 있다는 게 아니고 뉘앙스 자체가. 그러나 역시 지배적인 향은 곱창 향이다. 갑자기 나 이거 먹으니까 솔직히 나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났다. 쌀롱이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 쌀롱이 먹고 싶어진다.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그냥 일단 쌀롱이 원래 버블이 되게 좀 약하고 약간의 그 산화된 그 풍미와 그게 되게 좋잖아, 그런 게.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나는 보니까. 보통 샴페인 보면 뚜껑만 가고. 아, 네, 요런 거는 좀 비싼 거다. 사람들이 뭐 곱창에 뭐가 어울려, 순대 뭐가 어울려, 아예 그냥 아무거나 뭐 잘 어울리는 거 먹을 때 그냥 샴페인 먹으면 돼요. 그리고 뭐 어울리는 거 나 잘 몰라. 그냥 비싼 거가 제일 잘 어울려, 술에는. 아, 음식에는 비싼 게 제일 잘 어울려. 마리아주가 어딨어? 그냥 비싼 거 마시고 입 헹궈. 먹고 헹구고 먹고 그게 제일 좋지. 나는 원래 블라인드 안 하는데 얘가 하도 또 이 집 탈 것 같아서 나도 하나 가리고 갖고 왔어. 맞추나 보자, 내가 이제. 나는 못 맞춰도 돼. 나는 뭐. 크리스탈 와인 거 갖고 왔대. 가리고 맞추나 볼까? 네. 자, 저희가 모듬 중짜 그리고 곱창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막창, 대창, 염통 그리고 가운데 곱창. 오늘 곱창이 평소보다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어? 양이 작은. 아, 양은 더 먹으면 되고. 잠깐만 좀. 얼마 주고 사 먹을 것 같아요? 16만 원. 16만 원. 내가 갖고 온 건데?
이거 아니야? 똑같은 거 갖고 온 거야? 아, 재미없다. 아, 정말로 고비 꽉 차고. 아, 오늘 좀 신경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솔직히. 내가 16만 원은 얘기를 잘못한 것 같다. 왜냐면 여기다가는 소비자 가격 내지는 뭐 이렇게 가격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오늘따라 곱창이 진짜 좋습니다. 제 유튜브도 잘 안 보는 내가 나이가 유튜브 세대가 아니라 가끔 어쩌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인 가게만 간다, 내가 쓰는 업장만 간다는 얘기 나와가지고 짚고 넘어가자면, 아니 우리나라 고급 식당에 진짜 70%가 거래 관계에 있다. 근데 저는 뭐 영업을 하지도 않고 좋은 물건 뭐 싸게 팔아서 뭐 하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뭐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안 쓰는 업장이나 뭐 그런데도 다니고 올리고 있다.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할 뿐이다. 그리고 뭐 트러플 나고 캐비어 나오면 그게 다 제 때가 아니에요. 아, 또 하나 지인 가게를 간다. 아니 나도 먹으러 다닌 지 오래되고 내가 잘 알고 맛있는 가게를 먼저 소개하고 싶고 그런 사장님들이랑 대개는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뭐 지인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갈 때마다 이 가게 사장님의 전화번호가 나 있는지 없는지, 이 가게는 저는 사장님 연락처가 없습니다. 네. 자, 천엽 또는 천엽이라고 하는 이런 거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난 처음엔 잘 몰랐지. 근데 누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 샴페인을 좀 여러 병 공구 뭐 이렇게 구했대. 그러면서 나보고 사라는 거야. 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요새 인기 있어도 못 구하는 와인이라는 거야. 어쩜 이렇게 이런 것만 이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형 거 뜯어. 자, 요번에는 막창. 사실 이 정도 좋은 퀄리티의 내장은 소금만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기름이 약간 안에 보이는 그게 있는데 식빵으로 기름을 해서 가져가시나요? 또 저 식빵 먹고 싶은 사람 있다 또. 와인 잘 모르는 저 같은 초보를 위해서 대고르 중앙이 뭡니까? 아, 샴페인 병에서 찌꺼기와 함께 병에서 2차 발효를 주시는데 그러면 탄산도 생기고 찌꺼기도 생기고 병을 뒤집어서 유기압을 해서 찌꺼기를 대고르잖아요.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대고르 설탕이나 이것저것 주변을 이렇게 없애주고 대고르주마하고 도사주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나요? 네, 같이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3개월 후에 후추고를 시킵니다. 안정화시켜서. 그러면 대충 대고르주마이나 도사주가 얼마라고 써있는 거 보면 아, 그 정도쯤에 출시했겠구나, 출고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손에 빨리 잡히면 6개월 정도. 맛있네, 이것도. 이건 뭐 언제 거야? 이게 엔트리예요. 아, 이게 엔트리야? 이게 근데 바로 딴 거. 엔트리인데 아, 지금 피노 100%야. 저건 뭐야 이거? 이건 블랑드 블라? 블랑드 누아. 레드 100%라고 그러면 블랑드 누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노 100%나 아주 드물지만 피노 메니에르 100%나. 그러니까 레드 와인을 살짝 오픈을 할까요? 사무실에 급조해 갖고 왔습니다. 아, 내가 또 난 원래 블라인드 안 하는데 또 자꾸 또 내가 또 여기 위에 티가 나가지고 사무실에서 까가지고 왔어. 올빈이라 조심해스러워. 어렵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조금씩 따라 볼까? 아니 그냥 싸구려라 막잔에 따라도 돼. 바롤로?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이거를 보고 바롤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어 지금? 향을 안 맡았잖아. 저는 향을 맡고. 아니 이 사람이 향을 안 맡았잖아. 뭐야 나 진짜. 아, 내가 타짜들 데리고 와인 먹으려니까 할 말이 없다 내가 진짜. 조금만 칠링시켜요. 그냥 빈티지가 자, 바롤로라고 확신? 바롤로라고 확신? 조금만 치킨된 거고. 근데 네비올로스럽긴 하다, 솔직히. 아니야? 온도를 맞춰서. 알겠습니다. 아, 양 나왔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이렇게 부위별로 시킬 수 있는 데가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뭐 유명한 데들이 되긴 하지만
천엽은 무슨 맛으로 먹어? 씻기는 꼬들꼬들하고. 맞아요. 그게 뭐 감칠맛이거나 맛이 진한 건 아닌데 그 식감. 아유, 아직 맛을 몰라. 아, 곱창 간신히 먹었어. 저 형 곱창 제가 맨 처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이렇게 기름지고 먹고 할 때는 샴페인이 제일 좋아요. 뭐 딴 게 뭐가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이태리 와인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 사실은 이거 없으니까 얘기는 발올로 맞습니다. 와, 저 동네 아저씨는, 아니 솔직히 향도 안 맡아보고 발올로라고 그래. 와, 난 너 좀 어이가 없다 내가. 자, 빈티지는? 빈티지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지. 빈티지는 컬러를 말하는 거야. 컬러가 얼마나 빠졌는지. 빈티지는 컬러. 자, 양입니다. 두 분 얘기해, 저는 양을 먹을게요. 진짜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질긴 듯하나 질기지 않게 식감이 있고 부드러운 듯하지만 씹는 맛이 있다. 아, 이건 양이 가져야 될 그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물론 당연히 곱창도 맛있지만 양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빈티지는 대충 90년대 네? 바로 88 바로? 나는 그래도 좀 2000년대로 가까워. 바롤로 2000년 되게 좋잖아. 그 소리틸딘 소리산 로렌저 코스타루시 바르바레스코 삼총사 바롤로 스페르스입니다. 동일 빈티지고 진짜 제가 좀 좋아하는 와인인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들 안 먹는 것 같아요. 왜 안 먹어? 아, 그래요? 이게 이분은 프랑스팔. 프랑스 아니면 잘 안 먹어. 그래, 이태리 잘 몰라 이 사람. 알긴 알아요. 나보다 잘 알겠지. 완전히 믿을만한 샵에서 샀고 현지에서 막 빈티지가 섞여 있어. 근데 거기가 항상 이렇게 돌려서 잘 보면 깁칠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야. 찾아냈어? 찾았지 내가. 되게 웃긴 게 재작년에 갔더니 없었는데 작년에 갔더니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 아, 내가 이걸 딱 갖고 왔더니 할머니가 씩 웃는 거야. 작년에 없었는데 이게 왜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직 많어 뭐 이런 느낌. 아니 바롤로의 향이 아직도 나는데. 남들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신대륙 와인이 하나 있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 토브렉의 런닉이라고 있어. 거기 시그니처인데 런닉 중에서도 01이 나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 저도 02 향. 어? 02. 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호주 와인 정리해드립니다. 햄폴즈 그랑쥐, 그 다음에 헨시케 히로브 그레이스, 딱 하나 더 체인버스 로즈우드. 이거는 사람들 모르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건데 체인버스 로즈우드는 먹어보면 그냥 끝판왕이야. 로버트 파커가 열몇 번 테이스팅해서 한 번 빼고 다 100점 준 거야. 역시 향에는 곱창 향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어린 와인 같아요. 아직까지 탄닌이 살아있어. 빡빡해, 빡빡해. 느낌상 보르도는 아니야. 저는 신대륙 같아요. 아직까지 나는 이 탄닌이 녹아들어갔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17, 18 이후인 것 같다. 16, 17, 18? 16, 17! 아, 너무 커, 커. 형님, 한 끝에 15.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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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솔직히 여기에서는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와인 모르고 못 맞춰요. 난 한 가지 그게 내가 어려운 게 있어. 왜냐면 나는 사실 영빈티지 거의 안 먹어. 죄송한데 이제 가난해서 다음에 이제 열심히 그걸로 먹어. 고르도 아닌 것 같아. 자, 그르나슈는 아니야. 쉬라의 슈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쉬라의 스파이시함은 없어. 근데 나는 샤또네티 파프를 2010년 이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안 먹어 나. 하얀 수. 근데 영빈만 먹어. 이렇게 맑지 않아.
난 영빈만 먹어. 아니 그러니까 하얏을 먹었잖아. 2010년 이후 먹어본 적 없어 하얏어. 그 전만 먹었어. 한 번도? 한 번도 없어. 비싸서 못 먹어. 내가 먹어본 하얏을 제일 어린 게 2010이고 그 다음이 2007이야. 그 이전만 먹었어. 아 BTC 2010. 이전만 먹었어 나는. 잠깐만 브람스가 아니라면 얘기해. 브람스야? 브람스? 불러. 저는 에르미타주 하겠습니다. 북부론 하겠습니다.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내가 맞추겠니? 자, 이게 여기에 양밥입니다. 양밥은 옛날에 이런 곱창집 중에 삼각집 평양집에서 되게 인기를 끈 메뉴예요. 그래서 막 저 옛날 회사 다닐 때는 양밥만 포장해서 집에 가고 할 정도로 맛있게 먹는 방법은 곱창을 좀 남겨서 잘게 조사서 올려주면 맛있습니다. 아니 그 이 형 요리 못하네. 지금 계속 와인 얘기만 했는데 어쨌든 현시점 제가 가는 몇 안 되는 곱창집 둘, 서울의 두 집 중에 하나입니다. 양밥이고 찌개를 서비스도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요? 나도 좀 들어보자. 와 진짜 진짜 와린이 한번 블라인드 한번 한번 보자. 어디 도대체 꾸베다 카포를 갖고 오고 2015. 와 저 꾸베다 카포 좀 먹어봤는데 00, 03, 07만 먹어봤어. 07이 나왔나? 07 있어. 내가 영빈을 먹었다고 생각한 게 07이었던 것 같아. 한번 찾아봐. 나 07나 먹었던 것 같아. 참고로 우정영 장은 보니까 코끼지가 병당 2만원씩입니다. 어쨌든 와인을 먹을 수 있고 곱창집에서 이렇게 잔이 준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내장 퀄리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수준급이 그리고 가격대는 좀 있지만 퀄리티는 보장할 만하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6시에 왔는데도 한 3분의 2 이상 차 있고 금요일 이런 날은 뭐 5시부터 웨이팅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 강남권에서 곱창을 먹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집 중에 하나다. 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와인과 함께 즐기는 맛있는 곱창, 우정 양곱창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